오래오래 전에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룸살롱이었는데요. 이 조직패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이 거기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딱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바닥에 피가 고여서 너무나 흥건해서 발을 이렇게 딱 디디는데 첨벙했대요. 그 정도로 피가 홍수처럼 이렇게 네 명의 피가 그렇게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장마지었을 때 물이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 있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범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사형대 앞에 이렇게 이제 사형 당하는 순간이 되면은 막 이렇게 오줌을 그냥 막 싼대요. 그 정도로 혼이 빠져버리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순간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이 사람 사형이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형수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기계를 다시 수리하는 시간이 40분이었대요. 이 40분 동안 이 사람은 그 기계가 수리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온몸이 그냥 내가 죽어야 될, 내가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정도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대단한 거죠. 자, 이 사형수는 자기의 죄가 있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또 괜찮죠. 더 끔찍한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가는,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사는데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게 되는 이 인류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이 인류를 어떻게 구해내실까 궁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다고 못하는 거죠.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그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죄가 모든 사함 받아서 죄가 없어서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죽음으로 가는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죄값을 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자, 아까 본 우리 그 동영상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사건을 그 뒤에서 조정하시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자 예수님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오고 이 쩌렁쩌렁 호령하고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지 당신 힘없는 죄인이니까 저렇게밖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신은 비천한 자야 당신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요한은 들었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은 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이 요한이 독특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은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요한과 다른 관점에서 조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치고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기에 중점을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길게 이 누가와 마가 마태는 십자가 가는 그 과정을 길게 적었는데 요한은 딱 두 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17절, 18절 딱 두 줄로 그걸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또 마태마가 누가가 적지 않는 부분을 또한 이 요한은 길게 적었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빌라도가 그 이제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태마가 누가는 딱 한마디 유대인의 왕이라 제패를 붙였다. 패를 붙였다. 요 한마디로 끝나는데 이것을 이 요한은 한 절, 두 절, 네 줄이나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어느 나라 말로 썼는지 이거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이 못 박았습니까? 본인이 왕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 한다고 자칭 왕이라 하는 것이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제패에 쓰는 내용이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걸 쓰기를 원했는데 이 빌라도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과 자칭 유대인의 왕은 천지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종교 유대인들이 자칭을 붙이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하지 마. 이 끝. 하면서 그냥 그대로 붙여버린 거죠. 사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소란을 할까 소동을 할까 밀란을 할까 생각이 두려워서 본인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사람들의 원성이 아주 두려워가지고 십자가 선고를 했잖아요. 사형 언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이때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관둬 그냥 이거 끝 내가 쓸 것을 썼어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사자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으로 보내셨잖아요. 물론 이 지상의 왕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글자를 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이거를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썼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쓴다는 것은 많은 언어로 쓴 거죠. 세계적인 언어로 쓴 거죠. 왜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만 쓰든지, 아니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 말만 쓰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헬라말만 쓰든지 하나만 써도 될 것을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이렇게 전 세계 말로 쓰는 것은, 많은 세계 언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의 왕 되신다는 것을, 이거를 알리고 싶은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에 중점을 맞춘다면, 이 요한은 그 사람들이 저 비천한 자야, 죄인이야, 이런 그 사람들이 비난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조롱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만왕의 왕 되심을 요한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게 십자가를 집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영생의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주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만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이 요한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님 장례식에 다 왔습니다. 한 20년 함께 신앙생활, 한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시기 시작했고 자주 못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이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80도 안 되셔가지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요.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명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이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이 참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위로받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도 갈 길이죠. 우리도 가면 계신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인정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뭐 사도신경 외우듯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너무나 늘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있어서 늘 공기가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 십자가가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상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심과 온전한 마음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를 쓰는 죽어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자는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요, 병들어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저런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요한이 우리 이제 하는, 묘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죄수의 옷을 그 군인들이 가져요, 그 시대는. 그게 관례였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뭐 그거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걸 서로 가지려고 했죠.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때였지,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태마가 누가는 이것을 한 줄로 얘기해요. 뭐 옷을 제비 뽑더라 이렇게 딱 한 줄로 하는데 이 요한은 아주 여러 절을 하네요.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예, 네 기세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기세 나눈다는, 군인들이 네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나누냐면은 예수님이 착용했던 수건, 허리띠, 신발, 뭐 이런 천들, 그리고 겉옷, 속옷을 이제 네 사람이 나누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눴는데, 자, 23절에 뒤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자, 호지 아니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바느질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통으로 짠 속옷이 좀 고급스럽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드문 건데, 예수님 속옷이 그랬네요. 이 제사장들이 이런 걸 입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그 옷을 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걸 나누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네 사람이 어떻게 나누느냐. 찢으면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이 아주 지혜를 냈어요. 이건 누구 한 사람만 가지도록 하자. 그럼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가 가지죠? 어떻게 정하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야, 우리 제비 뽑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요한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24절에 보시면은, 예,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했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제비 뽑는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이 시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천년 전부터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를 기록한 성경이죠. 몇백 년 전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이요, 이것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한 시인데요. 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자기의 죄로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죄인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보내셔서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란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그러하지 않으면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지옥 형벌에서 구하기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신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내 심령 속에서 아주 그냥 날마다 출렁출렁하고 날마다 흘러넘쳐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친히 순종하시는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것을 요한은 강조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모습을 보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신 거야. 이렇게 요한은 절절히 부르짖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구약 성경을 이루는 부분을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네요. 자,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절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줍니까? 신포도주를 두죠. 자,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초가요, 여기 신포도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는다는 이 조그만 사건까지도, 이런 행위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시면서 그 신포도주를 먹는 요 조그만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하나 이루어져간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요한이 말하는 또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도망갔겠죠? 근데 요한은 여기 앞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과 함께 보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는 백부장이 있다고 항상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백부장은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보고 있는 여자들만 소개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마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저자거든요. 요한이거든요. 자, 이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면 세 명이 좀 주된 굉장히 뛰어난
제자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실 때마다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구냐고 묻는 그 제자인데 이 요한에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죠. 어머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모가 나오죠. 이 마리아의 형제죠. 여자 형제죠. 이 이모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사촌이죠.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맡겼고요. 거기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쫓아내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늘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옆에서 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이런 여자분들이 계세요. 딴 분들은 근처에만 가도 얼른 그리면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얼른 얼른 피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 애간장을 녹이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왜 이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좀 그렇죠. 그냥 말이죠.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만 세요. 어린 아이와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 않죠. 인구 수에 넣지 않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란 존재는 되게 소외되고 비천하고 그런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걸 애간장이 녹이면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은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혹은 높은 사람이면 신앙이 좋고 뭐 이렇게 기독교계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신앙이 좋고 학벌이 좋으면 신앙이 좋고 많이 가진 자가 신앙이 좋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뭐 사역반 하자면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뭘 하자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려는 이런 좀 버릇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소외받고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죠. 신앙의 척도는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에 진심이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가, 좋을 때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어려워지면 홀라당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다가가고 겁나면 도망가고 필요 없으면 도망가고 예수님을 나의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자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샘물처럼 솟아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